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현대차와 광주시의 투자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내일 노사민정협의회 추인을 얻으면 모레 협약 조인식이 열립니다. 현대차 완성차 공장이 설립되면 광주에는 12,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깁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청년들을 일본 IT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개설됐습니다. 새로 생기는 고속도로 때문에 마을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된 주민들이 보름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현대차와 광주시의 투자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이제 노사민정협의체의 추인과 협약서 사인만 남았습니다. 적정임금과 적정 근로시간, 노사 상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실험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차 완성차 공장 투자와 관련해 광주시와 현대차가 협약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광주시와 투자 유치 추진단을 꾸렸던 한국노총이 협상 정권을 광주시에 위임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노동계의 대승적인 그런 양보, 또 현대차의 협조적 자세 이런 것 때문에 노사 상생이 그 약간씩 양보를 하면서 어렵게 그 실마리를 풀게 됐고,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초임 연봉은 현대차가 요구했던 수준인 3,500만 원,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이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광주시는 내일 오전 투자유치 추진단에 합의안을 공식 보고하고 뒤이어 열리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공동 결의 형식의 추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절차들이 원만하게 끝날 경우 광주시는 현대차와 협상을 최종 타결 짓고 오는 6일 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켜달라고 주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조인식에 참석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조인이 이루어지면 민선 6기 광주시가 지난 2014년 광주형 일자리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지 4년 만에 구체적인 실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적정임금과 노사 상생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생산라인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자는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곧 햇빛을 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처음엔 개념조차 희미했는데 지금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중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기대 효과는 뭔지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출발했습니다. 임금을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주거나 교육 등의 복지를 제공해 실질 임금 측면에선 대기업 못지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을 유치해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테면 인프라가 구축되고 또 수요가 확보되기 때문에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투자에 매우 유리한 이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광주시는 현대차에 계속 러브콜을 보냈고 민선 6기 막바지인 지난 6월 투자협약 체결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대기업 특혜성 협약이라고 반발하면서 투자협약은 연기됐고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이후 공은 민선 7기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협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사민정의 한 주체인 한국노총이 적정 임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협상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현대차와 노동계의 갈등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위기에 놓이자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까지 나서서 협상 타결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고용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통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결국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협상 정권을 광주시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통큰 양보를 통해 현대차와의 극적 타결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 1인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침에 새벽부터 협상 추진팀이 만나서 그 1인 방향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 겁니다. 투자 협약이 이루어지면 광주시와 현대차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22년까지 빅그린 산단에 연간 10만 대 규모의 경 SUV 완성차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고용 1,000명을 포함해 총 12,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광주에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정 일자리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자 현대자동차 노조는 파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내일 운영위원회의를 열어서 파업 일정과 수위 등을 논의한 뒤 이르면 모레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조는 파업과는 별도로 현대차 사측의 협약 당사자들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이른바 고용 절벽 때문에 요즘 청년들은 해외로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 IT 기업 취업을 목표로 광주에 개설된 교육과정에는 구직자들의 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 준비생들이 일본어 배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에 취직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일찌감치 일본 IT 기업 쪽으로 눈을 돌린 청년들입니다. 일본 IT 기업 경기가 호황인데다 우리나라와 달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한국의 고학력 구직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입에 대한 대우도 일본에서 IT 쪽에서 한국보다는 더 낫다는 그 데이터가 있어서 일본 쪽에 취직이 수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는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 일본 기업 취업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정보통신기술 실무와 일본어 교육을 진행하는데 운영비는 대부분 국비와 시비로 지원합니다. 지난 18년 동안 서울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직자들 가운데 90% 이상이 일본 IT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소프트뱅크나 라쿠텐 등 IT 기업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쌓고 난 뒤 상당수 인재들이 국내 대기업으로 스카웃되거나 안정적인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해소가 되고 또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역협회는 내년부터 1년에 두 차례씩 일본 기업 취업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해 구직자들의 일본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로 생기는 고속도로 때문에 한 농촌 마을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차량을 가로막고 보름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입구를 농기계들이 버티고 근심 가득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공사 차량을 막기 위한 것인데 벌써 보름째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교량에서 제방 도구로 설계가 갑자기 바뀐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에서 허락을 해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방으로 막아버리니까 저희 주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죠. 설계상 둑 높이는 최고 15m. 이 둑이 계곡을 막아 바람 흐름을 방해하고 주소도원인 감농사가 냉해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람이 잘 안 통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서리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막으면 이제 아주 많이 서리 피해가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소음과 분진 피해에다 저망권을 해치고 마을 사이에 들어서는 높은 장벽으로 주민 간 단절도 우려했습니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설계가 교량이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경제성이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설계가 바뀌기도 하고 뭐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주민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되면 설계 변경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공사는 이미 착수된 상태입니다. 경제성만을 내세워 주민 삶과 생존권을 도외시하는 이 같은 행태가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콜택시 운전기사가 이용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피해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닌데 이 기사는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병단 장애인인 A씨는 지난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 김모 씨로부터 불쾌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의 집에서 남자친구를 태우고 간 운전사 김 씨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와 뽀뽀를 했냐며 성희롱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 씨는 화제를 돌리려는 A 씨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7분 동안 사생활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오빠가 같이 자면 뭐 잠 못 자게 하는 거야? 아니 너의 문화야. 어? 뭐야? 뭐 괴롭히는 거야? 뭐야? 왜? 평소 김 씨의 성희롱 발언에 불편함을 느꼈던 A 씨는 한 장애인협회 관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운전사 김모 씨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렸던 건 A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복수의 여성 장애인들이 비슷한 성희롱 피해 사례를 수차례 호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계속 이렇게 제기가 됐은 거 우리 이용자들 여성 장애인들이나 일반 비장애인 장애인들한테 계속 문제가 되겠다고 제가 민원을 들어왔던 문제고 이 친구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운전사 김 씨는 이용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분에게 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아까 왜 안 했다고 하셨어요? 성희롱 그게 성희롱이 아니지 않습니까? 키스는 해봤느냐고 이렇게 오래 사귀었는데 할 수 있잖아요. 센터는 이전에도 김 씨가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물증이 없어 징계를 내리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본인은 완강은 안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치를 했죠. 그냥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증 그 금방 말씀드리고 물증 근거가 있으면은 내가 책임이라고 하니까 전혀 아니다. 센터는 해당 의혹에 대한 진위를 파악한 뒤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유원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모텔로 불러 살해한 혐의로 26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어제 오전 9시쯤 광주시 북구 유동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57살 김모 씨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 여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북구에 있는 모 중학교 학생의 신고로 3학년 학생을 전수조사한 결과 30여 명의 학생이 교사 4명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진술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4명은 직위 해제된 가운데 경찰은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인 사기꾼이 1인 2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용의자 49살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 전 시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녀라고 속이고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혼외자녀의 보호자를 보낼 테니 도와달라고 해놓고 자신이 직접 시장 집무실로 찾아가 보호자 행세를 하는 등 1인 2역의 연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윤 전 시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윤 전 시장은 현재 네팔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용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광주복지재단에 대해 광주시가 특정감사에 나서고 시의회는 행정사무 조사를 합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광주복지재단의 예산과 인사, 계약 등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최근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재단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던 광주시의회도 행정사무 조사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 조사는 지난 2012년 광주시 한미합작투자법인 겜코 사기 등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8대 의회에서는 처음입니다. 한전 공과대학 설립을 지원할 정부 차원의 지원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 지자체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설립지원위원회 구성안과 입지선정 추진 현황,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안 등을 논의합니다.
설립지원위원회 출범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과제들을 보다 신속하게 풀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국내 25개 기업이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세 번째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식을 열어 현대 일렉트릭 에너지 시스템과 드림라인 등 25개 기업이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한전이 투자 협약을 이끌어낸 에너지밸리 관련 기업은 360개로 올해까지 목표치인 300개를 돌파했습니다. 한전은 에너지 신산업의 모체가 되는 앵커 기업과 미래 유망 벤처 기업을 적극 발굴해 2020년까지 50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